친구는 어디 있어요? 어디? 다음 날만 돼도 중독이 돼가지고 외박할 때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다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달에 3월 올영 세일 때 추천템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못 산 제품들, 올영 세일 놓쳤어도 꼭 사야 하는, 세일 안 해도 사야 하는 추천템 소개해드릴게요. 투쿨 어딨지? 투쿨? 투쿨 어디니? 찾았다. 짠! 여러분, 제가 올영에서 찾고 찾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들 잘 아시죠? 애교살 하면 아주 예전부터, 제일 초반부터 유행했던 게 이 투쿨 프로타주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올영에 저번 달부터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 아무튼 제가 애교살 제품을 다른 제품들,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 신제품들도 정말 많이 써봤는데 아 그나마 예만한 게 없어. 솔직히 발림성이나 지속력이 조금은 아쉽긴 한데 그럼에도 예만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가 제일 쓰기는 편했어. 저는 애교살 부분에 주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건조한 편이고 또 아토피가 올라올 때는 정말 심하게 화장이 뜨는 편인데 그냥 얘로 쓱쓱쓱 주름 메꿔주듯이 발라주시고 그 발라주신 방향 그대로 브러쉬로 풀어주면 제일 자연스럽고 예쁘게, 그리고 똥손이신 분들도 제일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여태 써본 애교살 제품 중에 얘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그리고 이거 진짜 깎을 때랑 바를 때 힘 조절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툭툭 잘 부러져요. 워낙 유명해서 알고 계시죠? 컬러도 많이 다양하게 요즘 나오는 것 같으니까 피부 컬러 타입에 맞춰서 골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제일 무난한 1호 샤이닝 린넷 요거 쓰고 있는데 요거 다 쓰고 저도 제 피부 타입에 맞춰서 다시 한번 쿨톤 제품으로 나온 것들을 써볼까 해요. 짠! 짠! 오리지널은 아까 보셨듯이 품절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져온 건 이거 화이트닝 미백 치약입니다. 이거는 사실 예전에 동생이 사와가지고 저도 정말 잘 썼던 미백 치약입니다. 저도 미백 치약을 좀 부끄럽네. 정말 꼭 잘 써야 하는 그런 치약인데 확실히 미백 치약 중에 예만한 게 없어. 일단 미백 치약 중에 거품이 잘 나는 게 많이 없거든요? 근데 얘는 거품이 일단 시원하게 잘 나요. 아 근데 여러분, 거품이 많이 난다라는 건 침이 그거 아니겠지? 어쨌든 다른 미백 치약 쓸 때 거품이 많이 나. 확실히 다른 미백 치약보다 거품이 풍성하게 나오고 잘 닦였다. 그리고 향이 세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그 매운 향이 저는 중독이 되어가지고 그 향이 나야 더 이렇게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양치했다 그런 느낌? 입냄새가 사라진 느낌? 제가 다이어트 할 때는 빈속이다 보니까 입냄새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단내처럼? 그때는 진짜 얘가 확실히 확 잡아주니까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 오늘 좀 부끄럽네. 좋아. 이게 확실히 얘로 하고 나면 이 뒷느낌이 좋아. 이 양치하고 난 그 약간의 매운맛 도는 그 뒷느낌. 그리고 제가 미백 세럼 같은 것도 정말 많이 사서 썼거든요. 제가 바로 저번 달에 산 것도 이렇게 자료화면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기 날짜 보이시죠? 3월 둘째 주인가 셋째 주에 산 거. 이것도 인터넷에서 굉장히 유명하다고 막 엄청 입소문난 제품이라고 해서 산 건데 2주치나 비싼 돈 주고 샀는데 결국 다시 얘로 돌아왔다. 바르는 미백 세럼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솔직히 쓰면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고 이에 바른 후에 마를 때까지 이렇게 이를 드러내고 있어야 되는 거. 거기에 또 침 나오고 이러면 이렇게 또 막 먹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양치만 해주면 되니까 그게 굉장히 편해요. 아 물론 여러분, 유시몰도 화이트닝 요 프로그램 해가지고 미백 패치 이렇게 바르는 게 있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처럼 치약만 가지고 양치해서 조금 밝아지기 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조금 더 빠른 시간에 단시간에 효과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써주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올영에서 이렇게 보시면 치약 부문 1등인 제품이라고 해요. 유시몰이. 근데 제가 리뷰를 살짝 봤더니 아니 이렇게 치약까지 확실하게 올려주시는 분 대단해. 나는 못하겠어. 여러분, 커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좀 혹하지 않으세요? 올영 4월 세일템으로 유심몰에서 또 이렇게 칫솔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 이 핑크 칫솔 너무 마음에 들어. 기회야, 놓치면 안 돼, 여러분. 꼭 저렴한 가격에 칫솔까지 득템합시다. 제가 인스스로 브로 추천을 받았는데 롬앤꼬 이거 제일 많이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 제 추천템은 아니지만 추천을 제일 많이 받아서 산 제품입니다. 제가 추천받을 때 지속력 좋아야 되고 바를 때 얼룩지면 안 돼요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하게 얘를 많이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추천템은 아니지만 믿을만한 분들이 정말 믿을 수 있는 분들이 추천해 주신 제품이라 사왔고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제가 플랫으로 잘못 사왔어요. 아니 분명 샤프 테스트 뒤에 있는 걸 꺼냈는데 그래도 이 플랫을 제가 한 5일 정도 썼거든요. 5일밖에 안 썼지만 오 괜찮았다 왜 추천했는지 알겠다 였어요. 제일 좋았던 건 잘 안 지워지는 거. 딱 아침에 그린 그대로 피싱되어 있는 거. 발림성, 뭉침 이런 거는 제가 쓱쓱 그릴 때 전에 약간 있어 보이긴 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써봐야 할 것 같고 이거 제가 플랫으로 잘못 사가지고 사실 뺄까 하다가 그래도 이 5일 동안 괜찮은데 싶어서 넣었습니다. 저는 계속 쓸 것 같아요. 이베마이 리무버 티슈는 어디 있어요? 저기 있는 게 다예요? 아리얼 건 없는 거죠? 감사합니다. 리무버! 그때도 제가 작은 사이즈가 없다 그래가지고 못 샀잖아요. 아, 확실히 얘가 있으면 진짜 편해요. 정말 잘 지워지고 자극적이지도 않고 저는 이거 두 장으로 눈이랑 입 다 해주고 그냥 얼굴도 싹 한번 이렇게 쓸어주거든요. 물론 그리고 나서 5일이든 밤이든 하고 나서 이제 폼 세안을 하는데 확실히 세안을 그렇게 하고 나면 훨씬 좋더라고요. 이 아리얼 리베나이 리무버 티슈가 확실히 눈에 쓰면서 눈이 쓰라린 게 없고 시림이 없어. 제가 피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토피에 알레르기에 특히 이런 눈가 부분에 아토피 진짜 많이 잘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더욱이 예민하게 쓰는 편인데 얘는 리베나이 리무버인데도 이렇게 쓸 때 촉촉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세안 후에도 그 촉촉한 느낌이 같이 들어. 그리고 뭐 워터프루프든 뭐든 간에 확실하게 깨끗하게 잘 지워져서 그래서도 좋아요. 그리고 가끔 여러분 외박할 때 있잖아요. 여행 가실 때겠죠? 얘로 피부까지 싹 해주고 나도 자극 없이 깔끔하게 지워진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올영 세일 놓쳐도 산다 사! 내가 사고 말지! 하는 제품들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도 또 나 샀다고 자랑하는 영상이 된 건 아닌가 싶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좋은 제품 추천해드린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도 꼭 만나요!